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경금, 그죠? 경금을 하는데 이제 경금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일간 위주로 하는 게 공부가 편하잖아요. 경금을 하는데 경금도 내가 사주를 하나 쓰면요. 임진년 나하고 동갑이죠, 그죠? 임진년에 이민월. 어? 그럼 위에 뭐가 많다? 위에 뭐가 많아? 아니, 수가 많잖아요. 무조건 천간이 네 자인데 같은 자가 두 개면 되지게 많은 거야, 천간만 봐서는. 항상 천간 지지를 섞어보지 말고요. 천간 딱 따로 봐. 아, 네 개 중에 두 개가 임수구나. 되지게 많구나. 문제 일으키겠구나. 그 다음에 이는 뭐다? 드디어 정월달 생이다, 그죠? 인월생은 춥다, 덥다? 춥다. 말이 봄이지, 오리털 파카 입고 있다, 그 춥다, 그지? 인지는 뭐다, 인지는? 인묘진이니까. 방합이다, 굿, 방합. 이 방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 상합이 해묘미가 있는데, 방합은 인묘진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있는데, 이 가운데가 왕지잖아, 왕지. 해묘도 합이고 묘비도 합인데 해미가 합이 아니라고 자꾸 모든 책에 그렇게 나와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장담한 해미도 삼합이에요. 해미 삼합이에요. 인묘진도요. 인묘진도 인묘방합, 묘진방합, 인진도방합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방합과 삼합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온 책들이 많이 왜곡됐어. 왜곡. 왜냐면 방합과 삼합에 대한 개념 정리를 안 해줘서 그래. 개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방합은 뭐고, 내가 삼합은 뭐 지구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인 거라 그랬잖아요. 전국구, 지역구라 그랬잖아. 그런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갖고, 그냥 합으로만 때리니까 이것만 합이라는 논리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풀어서는 안 돼. 모든 거는요, 삼합으로 이루어져요. 삼합. 사회생활이니까. 삼합. 그러면 아까 그, 이민일주가 만약에 구속된다, 언제 되냐면요. 일지가 내 몸이죠. 인호술, 인월, 5월술 구속딱 돼. 거의 맞아요. 삼합으로 움직인다니까. 방합은 틀린 거야, 삼합으로. 만약에 내가 월지가 인인데, 월지가 인이면 금년에 경자년이니까, 이건 신자진이면 인호술이니까 월지가 움직이겠죠. 언제 이사가? 인호술 이사 간다니까. 거의. 아닌 수도 있는데 기본이 그거야. 기본이. 그러니까 이 삼합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내가 그 저 유튜브 보니까 그 자운 선생? 딱 그 사람이 그거 딱 쓰더만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삼합 무지하게 많이 쓰더만 그거 제대로 보는 거예요. 삼합만 가지고 다 풀 수도 있어. 옛날 논리는 일간 중심의 논리가 웃기. 자원선 지지만 갖고 다 때려 풀잖아. 근데 사람마다 뭐 엉터리니까 근데 잘 보는 거야. 그 액기스만 딱 갖고 푸는. 삼합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삼합에 12신살이 다 나오잖아. 12운선도 삼합 개념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그럼 이민이니까 금년이 경자년, 그죠? 자진이 합이 되잖아. 그러면 방학과 삼합이 섞이죠? 이걸 회합이라래. 회합. 회합은 들어봤지. 회합. 그냥 삼합을 삼해 뭐 방합을 모래를 그게 아니고 합이 겹친 게 회합이야. 그걸 안 해주고 육합하고 방합이 섞였다든지 육합 이게 육합이 두 개 이런 게 회합이야. 합이 모였다 이런 뜻인데 그냥 육합은 합이라 그러고 삼합은 국이라 그러는데 뭘 국. 근데 회라 그런 책이 있더라고. 삼회 이렇게 해가지고 반회 이렇게 나왔더라고. 이게 많이 왜곡된 게 많다고 보셔야 돼. 근데 물론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분대로 설이 있는데 내가 아는 정통설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합이 됐는데 삼합이 돌아버렸으면 상당히 변화가 있겠죠? 이따 한번 봐야 되는 거지. 이게 항상 쓰면서 봐야 돼, 쓰면서. 임진이 있다가 용띠구나. 용띠는 어떻다? 그렇지. 용띠는 변화무쌍하다. 여기 있으니 언제 변화가 무쌍하다?
어린 시절에, 그죠? 어린이 변화 무성한. 여기 있었으면 젊었을 때. 여기 있으면 뭐가 무성하다? 아니, 중간에. 항상 현재. 아니, 부부 사이나 중년 때. 아. 내가 뭐냐면, 무진일지고 임진이잖아. 네. 어렸을 때도 편함 많고, 부부간에도 편함 많고, 이렇다고 보면 되는 거 간단합니다. 네, 그렇네요. 어? 용이라는 것은 변화 무상한 거잖아. 그리고 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실제 없는 거야, 형태는 없는 거야. 용은 일본 빼고 동양에서는 용을 다 좋아해요. 동남아시아하고 한국, 중국 쭉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등용문 그러지, 공부자 등용문, 그다음 용상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 영화 보면 용이요, 사람 막 공격하고 블루 쏘고 아주 고약하게 나옵니다. 서양 영화 보면요. 왜냐면 서양은 기독교 문화니까 뱀보다 더 나쁜 놈이 용이잖아. 서양 영화는 용이 아주 사납고 사람 공격하고 아주 이런 괴물로 나오지 절대 수호신으로 안 나와. 서양은 그래요. 그런데 용이라는 게 말 맞다나 구름 타고 다니면서 진짜 폼만 잡았지 실속이 하나도 없는 게 용이야. 그죠? 그 대신 폼은 나죠. 그래서 항상 무당들이 얘기했지만 무슨 띠요? 용띠요? 아이고 팔자가 세 개꿀이야 딱 그런다니까. 여자는 변화가 많으면 안 돼. 여자는 딱 한 놈 만나서 사랑하라고 살아야지. 시대가 변했는데요? 에? 시대가 변했는데. 변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 용띠 괜찮아. 남자 용띠 베리는 거야 지금은. 이 사람 일지가 경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지가 무자식, 경금일간이에요. 경금의 일부 냈다 내가, 그지? 이런 건 재미로 보는 거고. 자, 경금이다, 경금이죠, 경금. 그지? 오행의 구성을 보면요. 목은 하나 있죠, 그죠? 하나인데 계절은 임묘진의 인월이잖아. 초봄, 그죠? 목의 계절인데, 그죠? 목에. 화는 원판에는 없어. 토가 1, 2, 3가 있고 금이 1이 있고 수가 3가 있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금과 신금은 같은 금이잖아요, 그죠? 금인데 경금은 양이고 신금은 음이잖아요. 누가 더 여성스럽다? 신이 여성스러워, 그죠? 경은 좀 남성스럽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물로 경금은 까마귀로 보고요. 신금은 꽁으로 봐, 꽁. 꽁이 이쁘다, 안 이쁘다? 이뻐요. 이쁘다. 그리고 경금이 미완성이면 신금은 완제품이다, 완제품. 그죠? 완제품이. 그러니까 경금이 도매라면 신금은 뭐 해야 된다? 소매를 해야 되는 거야. 생산 물질이 아까 나왔다 그랬죠? 물질이. 그러니까 경금은 도매나 유통 큰 물질을 잡으면 신금은 정확한 물질을 잡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제조 공장을 한다 그러면 경금은 덩어리 큰 쇠를 하면 신금은 정밀. 그죠? 이런 거 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신금은 좀 정밀한 거야, 정밀한 거. 경금은 좀 등치가 큰 거. 그래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경금과 신금인데, 이 얘들도 이제 만날 수 있는 경우수가 오행으로 다섯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목과 토금수다. 네. 토금수인데. 이 경금이 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여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을에서는 겨울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금이 가장 강한 건 가을에 태어나면 일간은 막강해지는 거야. 자기 나발에 태어나니까. 그럼 경금은 목을 키우면 이제 목을 키우는 거잖아. 경금도 목을 키우는 거예요. 전에 가르쳐 보니까 경금이 어떻게 목을 키워? 난 그 몰라서 경금이 목을 키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경은 목을 못 키우는 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경도 목을 키우는 거예요. 네, 목이 봄에서 가을까지 가잖아요. 아니, 경도 목을 키운다고. 목을 키운다. 이 뭐냐면, 경도 목을 키운다, 그죠? 목을 키운다. 뭐. 나무를 키운다. 말 맞다나, 화만 나무를 키우는, 수화만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고, 경도 키운다. 수하고 화하고 토는
나무 키운다면 이해가 가잖아. 경금과 신금을 나무 키운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경금과 신금도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라고. 왜냐하면 경신금의 본체가 뭐예요? 본체가 나무잖아. 자기 본 덩어리가 나무잖아. 그죠? 신금일간은요, 갑목이 어떤 상황이든 좋아. 갑목이 있으면 자기 본체잖아, 본체. 이 나무에서 경금 나고 신금이 되는 거냐, 그죠? 그래서 본체인데, 경금이 나무를 키운다, 그죠? 또 나무를 자른다, 된다, 안 된다, 자른다. 키운다도 되고, 자른다도 돼, 자른다, 그죠? 그러면 나무가 살아있는 놈 같으면 키워야 될 것이고, 죽은 놈 같으면 잘라서 제목으로 쓰든지, 화목으로 쓰는 거죠, 그죠? 화목. 제목이나 화목. 제목이 좋고 화목이 나쁘다는 개념은 지금 없어야 되고요. 제목으로 쓰면 어떻게 쓰고, 화목으로 쓰면 그게 직업이나 자기 하는 길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금도 목을 키운다, 그죠? 목을 제일 잘 키우는 놈이 계수야, 계수. 계수의 최대 임무는 목을 키우는 거야. 금은 이미 가을에 작품이 됐잖아. 약간 미완성이 금이잖아. 그러면 금이 화를 만나면 이 금이 목이면 이게 재성이야, 재성, 그죠? 재성이 재성. 재성인데. 화를 만나면 관성이죠, 관성. 화를 만나면요. 금이 화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탁 말할 수 있어야 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재련된다, 재련, 그죠? 금은 화를 만나면요. 병화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거 가는 거고요. 정화 만나면 재련돼서 내가 물건이 되는 거야. 감이 잡혀요? 경금이 이렇게 있는데 정화다 그러면 정화한테 내가 재련되잖아. 그러면 정화가 관이잖아요, 관. 그럼 직장이 나를 어떻게 한다? 그렇지, 직장 가면 나는 자꾸 재련돼서 좋아지는 거지. 공무원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 금은 화를 만나면 내가 화를 만나면 화가 비칠 때 내가 빛이 나는 거잖아. 아니면 아직까지 열매로서 익어가는 거잖아. 익어가는 거고. 어? 익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화, 정화, 불을 만나면 내가 재련되는 거야. 그죠? 재련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금은 이미 완성이니까 정화를 만나면 기스간다. 기스간다. 그죠? 근데 이제 신금이 정화 만나서 좋은 경우인데 그걸 갖다 가리키려면 이 기간이 끝나야 돼. 신금과 정화의 구조가 대부분 나쁘게 보시면 되는데 아차 틀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경금이 화는 관인데 그죠? 관을 내가 화를 만나서 내가 이제 성숙하거나 기물이 된다 보시면 되죠. 그죠? 토를 만나면 토를 경금이 토를 만나면 그죠? 뭐다? 드디어 광산사주잖아. 토와 금의 관계는 광산사주야. 항상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목화 통해서 목하고 금이 현상, 현실에 내가 목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 자체가 금이야. 금일간하고 목일간은 자체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여기 있잖아. 토를 받으면 토하고 금은 광산관계야, 광산관계. 요 광산에서 난 광물이죠. 또 그렇지 않으면 토를 만나서 목을 키울 수도 있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여기는 금은 비견이니까 빼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감이 확확 잡혀야 돼. 필기도 이제 안 하잖아. 필기는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안 해도 안 돼. 그렇지. 중요한 거 마시고, 중요한 거 마시면 돼. 이게 필기를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이게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토금은 광산의 개념을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 인성, 그죠? 인성이니까, 토가 인성이니까 내 집안이 광산이고 나는 광물이죠? 인성이라는 게 뭐야? 집안도 되고, 문서도 되고, 학위도 되고, 그죠? 서류도 되고, 여러 가지 되잖아, 인성. 근데 금과 금은 비견급에 놔두고, 수를 만났다, 수. 금이 물을 만났다. 식상이네, 식상, 그죠? 금이 물 만나면 어떻게 된다? 물 만났다. 금을 세척한다, 세척, 네. 그죠?
뭐 보통 얘 무시 이렇게 도세주옥 그래 도세주옥 신금이 수 만나면 도세주옥 그래 금이 수를 만나면 깨끗이 씻는 거잖아 그럼 뭐냐면 경금도 화를 만나서 녹인 다음에 수를 만나야 완제품이 되잖아 이건 지금 작업 중이잖아요 화금강련 아까 내가 뭐래 화금강련은 화생금이잖아 이건 말 맞다는 엔지니어든지 현실에 맞는 그죠? 제조 생산이나 공산품 이런 교육을 받을 것이다. 응? 정화는 경금을 잘 녹인다? 잘 녹인다. 신금한테는? 안 돼요. 기스낸다. 그죠? 여자 일간이 신금인데 여기 정화가 있다. 남편이 나를 어떡한다? 못 살게. 그렇지. 못 살게 기스낸다. 그지? 못 살게 군다. 잘하시네. 신금은요 보통 여자 신금일관들은 결혼생활이 평탄치 못해 대부분이 왜냐면